안녕하세요.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농촌의 맛을 책임지는 셰프 에드워드 건입니다. 농부이자 유통전문가 강용입니다. 야, 위원장님, 제가 오늘 재료 듣고 나서 너무 설렜습니다.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많이 판매를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바로 블루베리인데요, 여러분. 제가 또 궁금한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블루베리는 제철이 어느 시기를 제철이라고 하나요? 블루베리는 6월부터가 이제 제철인데요. 아, 6월부터.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5월 말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군요. 첫 출하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첫 시작에 블루베리를 가지고 요리를 해주는 것이 네. 또 영양 만점이고 그래서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 에드워드 군이 싱그러운 햇살을 맞은 블루베리를 가지고 정말 상큼한 요리 두 가지 지금부터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루베리를 만드는 요리는 서양 요리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요리는 샐러드인데요. 블루베리 드레싱과 함께 어우러진 리코타 치즈 그리고 양상추로 하는 샐러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리코타 치즈 샐러드. 자, 들어가 볼까요? 재료 리코타 치즈 그리고 호두, 올리브 오일, 식초, 소금, 양상추, 블루베리, 미니 새순을 준비해 줍니다. 요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우선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리코타 치즈입니다. 그래서 우유와 식초와 레몬주스만 가지고 계시면 집에서도 쉽게 리코타 치즈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달구어진 냄비에 우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유를 부어주시고 이제 살짝 뭉근하게 끓여주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끓는 우유에다가 식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초하고 레몬주스 준비를 해주시고요. 약불로 바꿔주시고요. 식초 넣어주시고 약간의 레몬주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약간의 소금 들어가면 응고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수란처럼 계란 흰자 익듯이 응고가 되면서 물과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채 준비하시고요. 거름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코타 치즈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마치 순두부처럼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 넣고 걸러서 놔두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드레싱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레몬주스 약간, 사과식초를 올리브오일과 1:3의 비율 정도면 딱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후춧간, 소금간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호두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두는 그냥 잘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블루베리 잘라서 함께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이제 블루베리 드레싱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선 양상추를 접시에 좀 자연스럽게 담아주세요. 이제 이런 새순들은 요즘 대형마트에서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앞서 만들어 놓은 리코타 치즈가 이렇게 결정처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만들어 둔 블루베리 호두 드레싱을 둘러주시고 후추를 한 꼬집 정도만 살짝 뿌려주시면 자, 이렇게 되면 양상추와 함께 어우러진 블루베리 호두 드레싱 그리고 리코타 치즈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블루베리 리코타 치즈 샐러드 완성됐습니다. 뭔가 그 싱그러운 향긋함이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치즈. 첫 번째는 네. 샐러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브런치 요리라고도 이제 많이 하는데 프렌치 토스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함에 촉촉함까지 더한 블루베리 콩포트 프렌치 토스트 들어갑니다. 레몬 주스, 설탕, 시나몬. 파우더, 달걀, 블루베리, 식빵, 재료 끝! 보통 일반적으로 브리오시라고 하는 버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빵을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은 집에서도 그냥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식빵. 보통 뭐 집 앞에 있는 베이커리라든가 이런 데서 마트라든가 구매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식빵 준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계란을 미리 이렇게 쳐서 계란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설탕 넣어주시고요. 계피가루가 있으시면 살짝만 넣어주세요. 설탕이 완벽하게 녹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저어주시고요.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제 식빵입니다. 그래서 식빵은 이런 식으로 썰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담궈주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먼저 만들어놨는데요. 블루베리를 이용한 요리이기 때문에 블루베리 콤포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콤포트 같은 경우는 거의 설탕과 주 내용물이 1:1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칠면서도
결정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달궈진 후라이팬 두시고요. 이렇게 계란물에 햇빛 걸어 넣고 그다음에 식빵을 담그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약불로 달궈진 팬에 버터를 살짝 둘러 주시고요. 여기에 계란물에 담그는 토스트를 이제 올려 줍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완성된 토스트를 자연스럽게 올려주시고 블루베리 컴포트를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말 손쉽게 즐기실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의 브런치 요리인 프렌치 토스트와 블루베리 컴포트가 완성되는 겁니다. 와, 정말 보기만 해도요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예요. 그러니까 브런치 카페 온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준비한 요리는 블루베리 호두 드레싱으로 만든 양상추 리코타 치즈 샐러드이고, 요 요리는 컴포트라고 하는 요리인데요. 블루베리 컴포트를 만들고 프렌치 토스트를 했습니다. 우선 샐러드 먼저 드시고. 기대됩니다. 양상추랑 치즈랑 같이 드셔야 돼요. 제일 부러워요. 저는 이 시간대 이분이요. 네, 제가 저 자리 가야 되는데요.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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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리액션 좀 다른데요? 처음 네. 먹었을 때는 높겠지만 좀 은은한 맛인데. 그렇죠. 은은한 맛에 볼베리가 악센트와 포인트를 주는 뭐 와우. 그런 느낌. 그리고 요 컴포트, 요것도 하나. 요거 궁금해요. 요거. 예. 아우, 저 컴포트. 예. 촉촉할 텐데요. 와우. 와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네. 신봉사가 처음 눈을 뜨고 세상을 처음 본 느낌. 박수 보내줘야 돼요. 그런 표현이 있나? 지난번에도 저런 표현 나오지 않았었나요? 계란빵을 생각했는데 그 콤포트라고 그러죠? 네네. 콤포트와 계란빵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 떠서 먹은 듯한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건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루베리 먹으면 네. 눈에 좋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의 조종사가 네네. 빵을 먹을 때마다 네네. 블루베리를 빵 두께만큼 발라서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야간 비행을 갔는데도 네네.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목표물이 정확히 보여서 네. 자기 생각에 블루베리를 많이 먹어서 그랬다. 근데 학자들이 그걸 진짜로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네네. 그랬더니 블루베리가 진짜 시력 개선 효과가 있는 걸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조금 보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보이셨을 거예요. 블루베리 안에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아마 오늘부터 혹시나 눈이 좀 가물가물하거나 침침하신 분들은 많이 블루베리를 좀 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죠. 얼마큼 먹어야 돼요? 농촌진흥청 연구 자료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약 40g, 그러니까 개수로는 20, 30개 정도를 네네. 한 3개월 정도 먹으면 시력 개선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진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블루베리라는 과일이 없어요. 그랬었죠. 우리나라의 이 재배 시기는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재배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블루베리를 처음 시험 재배한 것은 네네. 원해 연구원에서 네네. 사실은 1965년에 처음 시험 재배를 했어요. 65년부터 네.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네. 블루베리가 우리나라 토양과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재배를 안 했었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네. 이제 토양을 블루베리에 맞게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네네. 본격적으로 재배된 것이 1990년 후반부터 재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마트나 이런 데서 제가 본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뭐 거의 한 알에 뭐 그냥 우리가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그렇게 비쌌었는데 그러다가 2007년도부터 이제 양이 늘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1년 동안에 무려 약 54%씩 면적이 증가를 했어요. 아, 진짜.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사실 뭐 그때 이제 귀농 귀촌이 늘면서
블루베리가 왠지 고급스럽게 보이고. 맞아, 그때 막 바람 불면서 막 젊은 사람들 귀농하는 거 막 TV 프로가 엄청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생산량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2007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약 한 140배 정도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많이요? 그 이후에 약관에 이제 그 생산 조정을 거쳐서 네. 지금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는 이것도 한국화 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 정말 이 블루베리가 이 제철을 맞이해서 네. 수확 시기가 앞서 말씀하신 것 본격적으로 나는 게 5월부터? 5월부터 이제 차근차근 나오기 시작해서 네네. 7월이 피크고 9월까지 이렇게. 아, 가을 정도까지는 네. 쭉 미울 수, 네.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자, 이런 기회에 여러분 정말 물어도 좋다는데요.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주스로 좀 많이 드셔보시고 또 뭐 다양한 요리, 뭐 저처럼 이렇게 아, 뭐 잼도 만들어 보시든가요. 꽁포트도 괜찮고. 샐러드 같은 데다가 그냥 부르륵 뿌려서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네, 오늘의 농촌의 맛 블루베리 리코타 치즈 샐러드 레시피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리코타 치즈부터 만들어야겠죠. 오일을 끓여서 식초와 레몬주스 그리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줍니다. 몽글몽글 끓어오르면서 응고가 되면 간단하게 완성입니다. 드레싱을 레몬주스 살짝 두르고 사과 식초, 올리브오일을 1:1 비율로 섞어주고요. 바삭한 식감의 호두도 썰어주고 주인공인 블루베리도 빠질 수 없죠. 볼에 넣고 잘 섞어서 완성된 드레싱을 아삭한 채소와 부드러운 치즈에 올리면 건강함의 맛까지 거기다 보기에도 좋네요. 블루베리 리코타 치즈 샐러드 간단하게 완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은 블루베리 콩포트와 프렌치 토스트 레시피입니다. 자, 먼저 토스트부터 만들어야겠죠. 달걀물에 설탕과 계피가루 조금 넣어주시고요. 또 푹신한 토스트가 될 식빵에 달걀물을 촉촉하게 입혀줍니다. 약한 불로 달궈진 팬에 고소한 버터 먼저 두르고요. 또 달걀옷을 입은 촉촉한 식빵을 팬에 올려주세요. 자, 노릇노릇하게 익고 있는데요. 프렌치 토스트 정말 맛있어 보이죠? 설탕과 블루베리를 졸인 콩포트도 준비해 주시고요. 폭신한 토스트 위에 달콤한 콩포트를 얹어주면 블루베리 콩포트와 프렌치 토스트 완성입니다. 자,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브런치로 정말 딱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로 만드는 싱그러운 샐러드부터 달콤하고 담백한 블루베리 콩포트와 프렌치 토스트 레시피까지 만나봤습니다.